비즈니스 위크지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3,000개 광고를 본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많은 광고 중에 정작 기억하는 메시지는 하루에 단지 6개밖에 안 된다는 광고협회 조사가 있습니다.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은 없습니다.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정말 검증된 양질의 정보만을 찾기 원하십니까? 그렇다면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. 이 책은 매우 현실적입니다.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뜬구름 잡지 않습니다.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살아있는 생생한 예시들과 사례들이 줄을 이룹니다. 그러면서 기획에서 콘셉트, 마케팅에서 세일즈까지 이루는 폭넓은 부분을 압축해서 우리 독자들을 즐겁게 할 겁니다. 이 책에는 우리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사용해온 설득의 기술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예를 들면 탓하기 기술이 있습니다. 오히려 고객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. 시범을 보이자면, 당신은 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? 왜 저를 보고 계십니까?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저를 왜 클릭해서 보고 계십니까? 무슨 걸그룹 영상도 아닌데 왜 보시나요?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책의 지식에 관심이 있고 이 책의 지식이 당신의 일에 뭔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고민과 기대감 때문 아닙니까? 그렇다면 이 책을 읽으십시오. 이 책의 좋은 내용들이 도움을 줄 겁니다. 이외에도 흥미로운 내용은 참 많습니다. 홈쇼핑의 가격의 비밀을 아십니까? 왜 홈쇼핑은 마지막 숫자가 꼭 9와 8을 좋아할까요? 홈쇼핑에서 안 쓰는 숫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1, 4, 7, 절대 안 씁니다. 그 비밀을 아십니까? 예, 공짜 마케팅의 비밀은 아시는지요? 예, 상담 예약만 남겨도 상품과 사은품, 선물을 줍니다. 남는 게 있을까?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. 제 바람은 일방적인 저자가 아니라 우리 독자들과 소통하는 저자가 되고 싶습니다. 그동안에 여러 통의 감사 메일을 받았습니다. 그 중에는 세일즈와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. 보험 영업을 이 책의 화법과 신뢰를 적용해서 실제 영업에 도움이 많았다는 여러 통의 메일도 받았습니다. 어제 받은 메일인데요.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업무적으로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갈망이 가득했던 책에 이 책은 저를 움직이게 했고 지점 업적도 탑 랭킹 대열에 들게 해줬습니다. 책에서 주옥 같은 멘트와 사례를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책을 만드셨는지 노고가 느껴집니다. 미래 새생명의 땡땡땡 팀장. 독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 축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이 책의 내용을 적용했더니 매출이 30% 이상 올랐다는 분도 정말 계셨습니다. 고등학생 독자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안산 강서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아무개라고 합니다. 학교에서 하는 경제수행평가로 저희 팀원 8명이 팔지 마라 사기하라 책을 각자 사서 읽고 이 책에 대해 여러 토론을 해봤습니다.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교류하고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대학생도 있습니다. 서울대에서 MBA 하고 있는 독자입니다. 이 책을 읽고 더 도움을 받고자 메일을 띄웁니다. 이 학생이 원하는 필요한 자료와 통계를 정말 밤을 새서 다 보내드렸습니다. 저의 소중한 독자니까요. 밴더 업체 운영하는 사장님도 계셨는데요. 건강과 관련된 생활 가전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이 시중보다 높은 가격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소비 윤리를 담고 특히 가족 건강이라는 캠페인성 문구로 포장을 해서 소비하는 데 있어서 돈을 쓰는 죄책감을 좀 덜게 하시라고 조언해드렸고 필요한 광고 카피 문구도 보내드렸습니다. 이 홈쇼핑처럼 짧고 신속한 메시지를 만들어드렸습니다. 직접적인 매출 효과를 보고 계시다고 감사 인사도 받았습니다. 이 모두는 저의 소중한 독자이기 때문에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처럼 일방적이지 않겠습니다. 독자들과 소통하는 저자가 되겠습니다. 톤의 곡물을 만들려면 천 톤의 물이 필요합니다. 이 책 한 권을 위해서 200여 편의 논문들, 국내 많은 서적들, 그리고 신문사와 잡지사에 기고했던 그동안의 저의 마케팅 칼럼들, 그리고 직접 번역해 내려간 수많은 영어 원문들이 가득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여러 계절이 지나갔습니다. 철은 두드릴수록 강해집니다. 마찬가지로 이 책도 압축하고 압축하면서 책은 더 단단해졌고 논리는 그만큼 더 강해졌습니다.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우리의 혀가 먼저 알아챕니다. 정성이 많이 들어간 책은 독자의 머리가 먼저 알아챕니다. 인스턴트 시대, 인스턴트 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. 아무튼 이 책에 대한 저의 꿈은 단 하나입니다. 첫 장 넘겨 끝장 보는 책이 되고 싶습니다.